서울에서 목포까지 다시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영산도. 깊이 갔네요. 영산도에 가기 위한 1차 관문 흑산도에 도착한 정PD. 영산도 가려고 하는데 영산도 티켓 좀 주세요. 여기서는 영산도 표를 안 팔고요. 거기 이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되세요. 이장님께 전화를 드려야 갈 수 있는 섬이라고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영산도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나오실 수 있나요? 아, 그랬어요? 그럼 진작 전화를 하세요. 그럼 내가 그, 지금 좀만 기다려주세요. 내가 금방 갈게. 아, 이러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? 정말? 영산도에 가기 위한 2차 관문, 이장님을 찾아라. 그때 저 멀리서 들어오는 작은 배 한척 발견. 이 배가 영산도 행인 맞을까요? 영산도 이장님 맞으시죠? 네. 아, 바로 찾았구나. 반갑습니다. 네. 드디어 섬으로 향하는 정 PD. 영산도엔 아직 정규선이 없다는데요. 이장님 이렇게 직접 운전도 하시는 거예요? 네, 제가 아니면 한 사람이 없어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. 이장님의 도선이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. 후상 콜택시네요. 나오세요. 굉장히 괜찮아요. 본격적인 영산도 구경은 진지게 시작됐다는데 이장님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저곳의 정체는? 여기가 저희들 말로는 석조대문이라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다른 말로는 또 코끼리 바위라도 그래요. 울릉도나 독도에도 코끼리 바위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코끼리 바위는 영산도 석조대문. 오, 지나가고 있어. 저쪽에 귀도 있어, 귀. 뒷면에서 보면 더 완전한 코끼리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눈도 있고. 눈과 마음이 호강한 정PD, 선상에서 바라본 영산 팔경의 여흥이 가시기도 전에 영산도에 도착. 와, 풍경 뭐야, 풍경. 2012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 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한 섬 신안 영산도. 해안을 품은 아기자기한 영산 마을에 정 PD도 폭 안겨봅니다. 예, 추억을 기록해둔 영산도의 돌담길을 구경하는 정 PD. 이장님 배를 타고 와서 여기가 영산도. 천생의 천사였나봐. 스트레스 날려버리라고. 도둑질하는 것 같은데? 배트맨이 도와주고. 작은 동화 마을을 구경하던 정 PD의